좋아요, 구독!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동안 좀 잘 쉬셨을까요, 이사님? 아,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을 하회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잘 버텨주고 있는 쪽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IT 대형주들이 버텨줬거든요. 우리나라 IT 대형주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구간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어가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그 분쟁 부분 규제에서 동반해서 미국 시장에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고점 매수가 기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손실이 일단 20, 30%대는 발생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뭐 공통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저점 부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뭐 8만 원대가 전 저점이었어요. 그 전 저점에 도달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5% 이내라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뭐 크신 분들, 그리고 손실이 한 20, 30%대로 발생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주가가 한 단계 더 하락하고 그 침체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전 저점을 깨고도 공통적으로 한 주가가 15% 정도는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좀 시각을 열어두고 그렇게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지금 시장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시각을 열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이틀 연속 미국이 조정이 나왔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바닥 형성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늘 조정이 나오겠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도 1차적으로는 한 8만 6천 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구간 같은 경우도 좀 급하게 매수를 대응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 수 있는지 좀 시각을 열어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전저점 수준의 지지 여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정도 구간이냐고 하면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430원을 상회하는 흐름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왔었고 우리나라 휴일 기간 동안 이거레일 같은 경우 시장이 열렸었고 이 이거레일 중에 원래 하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말간의 시장에서 반영이 돼 나가는 단계인데 월요일에 휴장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거레일치를 반영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대형 IT주들은 개파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는 뭐 한일의 흐름이라든지 주요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뭐 환율 흐름, 뭐 이 흐름에 주목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보수적인 시각, 계속 강조를 드려왔지만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조정 대비해서 덜 빠지는 구간에 왔는지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좀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컨디션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래라면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고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주들이 강했어야 돼요. 낙폭과대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성장주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강했어야 되는데 되려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었단 말이죠. 레벨 다운이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낮아져 있고 좀 각 업종 같은 경우가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되면서 아래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주가가 시장보다 강한데 절대주가 같은 경우가 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즉 이 절대주가라고 하면 뭐냐면 시장은 쉽게 차트로 볼 때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는데 종목은 그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꺾여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가가 단기 평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한 2, 3거래일 정도 나타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단기 고점 부근,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뭐 음봉이 나타난다든지 그러한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쉽게 뭐 눌림목이라든지 여기에서 단기 저점을 예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그 매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점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큼 앞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도 위아래로 다 열린 마음으로 좀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저희 어떤 종목을 예시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위에 대형 IT 쪽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원래 흐름상에서는 우리가 지표로 삼고 대응할 수 있는 게 D램의 가격 추이였습니다. D램 가격 추이는 뭐 선물 추이가 있는데 한 16GB 정도, 8GB 정도 해서 좀 많이 쓰이는 군들, 즉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 지표로 삼아 왔었는데 지금은 이 가격 지표들보다 먼저 재고에 대한 반응, 즉 재고에 대한 반응은 지금 공급을 터치해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먼저 반등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뭐 키옥시아의 낸드 감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좀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고 이 발표를 하고 나서 공급 쪽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비슷한 사례로 좀 후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공급에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종목들이 거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시각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은 뭐 중국과의 이슈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그 부분이 다시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시각을 조정에 열 때 공급의 이슈가 발생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구간 안에서는 좀 주가가 이제는 단계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구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30일에 저점은 8만 400원이었습니다. 현 구간에서 1차로는 8만 6천 원, 2차로는 8만 3천 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체크라는 점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시초가에 매도보다 매수가 많고 이 매수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보다 좀 올려서 살려고 하는 수급이 많으면 주가는 원래 형성될 수 있는 전일 종가가 오늘의 시가인데 이 시가보다 높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거래일 종가 대비 오늘 시가가 더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갭이 발생하게 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 두 차례 갭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갭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론적으로 이 갭을 메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갭 같은 경우는 주가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대입해 봤을 때 뭐 1차로는 8만 6천 원, 2차로는 8만 3천 원의 지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8만 6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서 무작정 매수를 대입해서 접근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1차, 2차 그 지지가격, 우리가 갭 상승이 발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8만 6천 원의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 굳이 뭐 급한 매수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겠습니다.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주 신저가를 나타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주가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뭐 그 규제 부분을 통해서 조정이 나타났고, 좀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이 규제를 단기에 마무리 짓지 않겠다는 명확한 코멘트를 했기에 주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특징적인 종목으로 자세하게 가격 접근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개장 이후에 대형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슈를 타서 올라가지 않는 분들 굉장히 답답한 또 한 달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계좌 관리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신다고요?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조바심이 나게 마련입니다. 꼭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지금이 저점 같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욕구가 커지고, 그러면서 또 조정이 나와도 좀 비중을 늘려가게 되면 추후에는 이 종목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같은 경우는 손실이 30%, 40%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면 좀 그 업종 종목 같은 경우가 좀 명확하게 반등의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좀 주가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또 따라가야 되는 면도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정제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다시금 조금 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외부 변수로 인해서 각국의 증시의 조정 같은 경우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점이 50% 이상의 현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고, 그 강조 사항은 그 다시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의 톤을 계속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나타나는 시장은 그 변수가 제거되면 반등이 빠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연결고리가 촉발돼서 더 큰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저가 매수 진입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뭐 물가지표의 변동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좀 완화, 그렇다고 하면은 강하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이 한 15% 이내에 그 손실에 진입을 해 있는데, 좀 개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외에 개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15% 이내라면 현금으로 50%를 만드는 단계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개별적인 종목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한 3, 40%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좀 다음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시장이 돌아설 때 다시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가깝게 봐왔듯이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확산해 보면 대형 IT 중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군으로 좀 축소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접근했다가 그 종목에서 차익이 나면은 그 3, 40%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또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좀 손실이 상계되면서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서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은 오셈 임플란트입니다.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접근 가능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여기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강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 그런 요소를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반등이 나올 땐 그 분기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고 좀 해외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장 파이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업이 좀 반등이 빠르기 마련입니다. 최근 박스권 저점은 11만 4천 원대입니다. 우리가 가격적으로 이 절대주가가 떠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 그 한 차례 조정이 나와서 주요 가격대를 깬다고 하면 이런 종목은 조정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가격 접근은 최근 박스권 저점인 11만 4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되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손절은 매수 가격의 5% 정도로 잡고 이 가격이 지지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 가격이 지지되지 않으면 주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